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이제는 간단히 한 끼를 때우는 것에서 신선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최근 식생활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서 신선한 국내산 농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급해서 3개월간 최대 2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예요. 왜 갑자기 지원을 해주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예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일과 육류 섭취 평균치가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섭취량의 2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서 건강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식습관에 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도입해서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까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요. 지원금은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체크카드 형태로 이 바우처 카드에 매달 식품 구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산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지원해주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만원, 2인 가구는 월 5만 7천원, 3인 가구는 6만 9천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8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8만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3개월 동안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곳이나 아무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지정해둔 구매처에서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매처는 다음과 같아요. 농협 하나로 마트나 로컬 푸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몰은 보시는 영상처럼 육류나 김, 과일, 쌀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신선한 농산물을 통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 가능한 품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채소나 과일, 우유, 계란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농산물까지 구매 가능한 품목이라 하니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신선 고품질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는 거라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먼저 시범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2019년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범 사업에 4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시,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9월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국에 시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범사업의 홍보도 잘 되어야 하고 사업도 원활히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취약계층 가구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국산 농식품을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이 잘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반에 이익을 주는 트리플 윈 정책이다 라고 말한 만큼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